자, 코사인 법칙 나왔죠? 사인 법칙 다음에 코사인 법칙입니다. 자, 근데 코사인 법칙도 크게 어렵진 않아. 내가 이 공식을 유도해 줄 건데요. 유도라는 말이 뭔지 알죠? 지난번에도 사인 법칙을 내가 증명해 줬다 했는데 그게 실제로 유도죠. 그러니까 왜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는지 유도해 주는 건데 그 유도 공식만 다 외우고 있으면,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유도는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 맞지? 피타고라스는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풀어보니까 아 이게 나오구나. 유도만 알면 돼요. 근데 지금 코사인 법칙도 이 느그 전때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사라져 있었고 생략됐다가 다시 부활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시 부활했는데 그럼 2004 교육 과정 느그 그 전에 또 그 전 애들은 배웠어요.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코사인 법칙이 제1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너 책에 나와있는 얘는 제2코사인 법칙이고 쌤이 책을 한번 다 훑어본 결과 제1코사인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코사인 법칙은 생략되어 있구나 이건데 제1코사인 법칙이나 제2코사인 법칙이나 내용이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제1코사인 법칙도 내가 도안을 줄 겁니다. 됐죠? 일단 제2코사인 법칙부터 봅니다. 제2코사인 법칙은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이게 요령으로 문제 유형의 그 공식을 요령으로 외워도 잘 돼요. A제곱은 삼각형은 ABC가 있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BC, BC 나오고 A가 여기 A 나오거든요. 이게 각이죠. 각. 이거는 각. 이거는 변.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이걸로 증명 한번 볼게요. 이걸로. 자 내가 여기에 수선을 바로 이렇게 꺼요. 됐니? 자, 내가 요거를 C라고 하죠. 각 C. 내가 요 각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자, 봅니다. 얘는 요 삼각형 보면, 요 삼각형 보면, 내가 잠깐 얘를 H라고 둡시다. 됐죠? 자, 요 삼각형 보면, sin C가 얼마 돼야 돼요? sin C. sin C는 B분의 H입니까? 맞아요. 자, 이거 사인 모르면 문제 못 풀죠. 사인 C는 B분의 H예요. 그러면 쌤 H 얼마인데요? B 사인 C입니다. 당연히 중학교 때 쌤한테 삼각형 배운 사람 내가 이거 한꺼번에 빨리 읽게 막 이렇게 연습시켰거든. 늦게 불리면 그냥 B 사인, 일찍 불리면 분모에 집어넣으라 했어요. 당연히 지금은 뭐 헷갈릴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풀는데요. 그래서 아 H 대신에 난 뭐라 할 수 있구나. H 대신에 B 사인 C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B 사인 C라고 둘 수 있습니다. 됐어요? 자, 내가 유도해 주는 거야. 너가 아는 공식으로. 자, 그럼 다시 쌤 얘를요. 만약에 뭐 잠깐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쓸 수 있죠. 맞니? 코사인은 뭐예요? B분의 X고 얘가 코사인 C입니다. 자, 그러면 X는 얼마 돼요? B 코사인 C가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요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구나? B 코사인 C가 되구나.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거야. 내가 보고 싶은 이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냐? 전체가 A인데 A에서 B 코사인 C 빼고 남는 부분이잖아. 맞지? 그럼 요번의 길이는요. A에서 B 곱하기 코사인 C를 빼고 남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 놈의 길이는 이미 구해놨죠. B 사인 C라고. 맞지? 자, 그래서 얘를 뭐 하자? 피타고라스 써버립니다. 자, 피타고라스입니다. 그럼 빗변 제곱하면 C 제곱입니까? 맞죠? 자, 얘 제곱합니다. 얘는 일단 공식, 식부터 먼저 적읍시다. A-B 코사인 C의 제곱 더하기 B 코사인, 아니, B 사인 C를 제곱. 이거 맞죠? 자, 얘 정리합니다.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플러스 B 제곱 코사인 제곱 C 맞니? 그 다음 얘 제곱하면요 플러스 B 제곱 사인 제곱 C 이렇게 되죠. 맞니? 잘 봐. 요거 잠깐 볼게요. 쌤 얘들요 B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묶어내면요 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제곱 C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이놈이 얼마라는 거 알죠 지금? 1이라는 거 알아요. 따라서 실제로 이놈 자체가 뭐가 된다? B제곱이에요. 맞니? 자 그래서 요걸 조금 이쁘게 적으니까 결론적으로 적으니까 C의 제곱은 A제곱이랑 뭐 B제곱이랑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되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풀 수는 있다는 거야.
맞죠? 내가 삼각형 대충 그래로 풀면 나온다는 거지. 자, 피타고라스니까 더군다나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얘도 숫자로 금방 나와요. 각도도 특수각으로 줍니다. 그한테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금방금방 풀 수는 있어. 하지만 제1코사인 법칙, 제1코사인 법칙은 지금 아직 내가 설명 안 해주는데 해줄 겁니다. 제1코사인 법칙, 제2코사인 법칙을 머릿속에 방어놔야 돼. 그래서 A제곱은 뭐 A 썼지? B제곱 더하기 민재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아니죠 미안 2 내가 못 썼어? A제곱 썼지? 미안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된다. 만약에 C제곱은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죠. 이해됩니까? B제곱은 하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된다고. 알겠어요? 자, 요렇게 됩니다. 얘가 제2코사인 법칙이에요, 실제로는. 알겠니? 그러면 제2코사인 법칙을 요렇게도 읽기도 합니다. 제2코사인 법칙을. 자, 그러면 얘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거에서 이항하고 나누고 한 것밖에 없어. 봐봐. 요거 넘어갈 수 있어 없어? 아니, 얘는 넘기자. 마이너스 쌤 이건 저 안 정리할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2bc 코사인에 넘어갔어요. 그럼 2bc 코사인 a지 맞지? 그리고 얘는 a제곱 넣으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bc로 나누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얘는 그냥 이항하고 나누고 한 것뿐입니다. 그럼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도 되죠. 맞지? 원칙으로면 문제에서 세 변의 길이를 줬어. 만약에 생각해봐. 이거야. 세 변의 길이를 줬어. 그때 각 C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C제곱으로 시작해서 풀면 돼요. 맞지? 맞니? 그러면 코사인 C값이 나올 거고 코사인 C를 이용해서 각 C값을 구할 수 있거든. 맞니? 근데 그냥 바로 각 C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코사인 C인원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원칙으로는 똑같은 식이야. 변형식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외우세요. 알겠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내가 문제 풀 때 계속 알려줄 겁니다. 내가 푸는 거 보면 눈에 따로 올 거야.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제1코사인 법칙 설명합니다. 제1코사인 법칙은 자 똑같아요. 오늘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그냥 밑변 봅니다. 내가 이렇게 됐어. 자, 삼각형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얘가 A고요. 얘가 B이고요. 얘가 C예요. 됐니? 맞죠? 자, 여기에서 순서를 바로 이렇게 껐어. 내 맘대로 껐어, 이거는. 그냥. 자, 원래 흔히 얘기하는 여기 C죠. 각 C의 대변이 변시니까. 얘는 A가 되겠죠. 얘는 B가 된다. 맞죠? 맞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각을 두 개 할 때 언급하는 겁니다. 원래는. 제1 코사인 법칙은 각을 두 개 할 때야. 제2 코사인 법칙은 변을 세 개 할 때야. 알겠니? 또는 변 세 개 아니고 한 개를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각의 크기를 알 때는 제2 코사인 법칙을 쓰는데 아까처럼 이번에는 각이 두 개 나왔어. 뭐 어차피 똑같이 풀 수는 있어요. 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도 되고 사인 법칙,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에 그걸 다 쓸 때도 있다고. 알겠어요? 자, 일단 봅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쌤 요거 정리하면 내가 바로 적을게요. 이제 얘는 코사인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얘는 요 길이는요 C 곱하기 코사인 B입니다. 요거 이용하면 아까처럼 내가 이걸 X라 하면 C분의 X는 코사인 B 맞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C 곱하기 코사인 B에 그 다음 얘는요 B 곱하기 코사인 C죠. 맞지?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렇게 나오죠. 요거 두 개 다 더한 게 이거 전체 길이니까 이게 제일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면 봐봐. B는 자 문자 봐봐. 얘는 쉬워. 얘랑 얘지. 안 바뀌잖아. 맞지? 그럼 얘는 봐봐. 내가 B 뺐으니까 AC만 남았죠. 그럼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가 돼요. 이게 책이 없어요. 지금 내가 봤거든요. 자 C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가 됩니다.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입니다. 알겠어요? 책에는 제1 코사인 법칙은 없고 그 다음에 제2 코사인 법칙만 나왔는데 제2 코사인 법칙 정도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제1 코사인은 빠져있지만 그래도 내가 적어준 겁니다. 혹시나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됐죠? 이해됩니까? 자, 내가 제2 코사인 법칙 증명시켰어요. 됐니?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는 아니고요. 자, 문제 보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B와 C. 문제에서 헷갈리면요. 이거 지금 적고 있습니까? 이거 영상 보고 적으세요, 그냥. 자, 봅니다. 그래?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나왔어. 삼각형 하나 만듭시다. 썩냈나? 자, A, B, C인데요. A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게이가. 그냥 내가 임의로 그린 겁니다. 자, 요게 8이에요. 요게 B라. 그러면, 요게 4죠. 요게 C. 그러면 뭐, 각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요거 60도고. 맞죠? 이게 각 B고, 이게 각 C래요. 됐니? 이때, A의 값도 구하고, 뭐도 구하라? 각 BC. 그러니까 전부 다 구해놔라 말이잖아. 그치? 그럼 뭐 할까? 자, 일반적으로 사인을,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뭐가 알아야 되냐면 사인 A분의 A가 뭐 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맞지? 사인하고 거기 나온 길이하고가 다 나와야 되는데 A를 아는데 B는 모르고 B의 길이 나왔는데 각 B는 모르고 맞죠? 이거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코사인 법칙 써야 된다고. 자, 그냥 내가 통칭 책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이라 하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을 그냥 코사인 법칙이라 할게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 쓰면 내가 지금 모르는 각을 요 변을 A랑 하면 되죠. 맞지? 그러면 씁시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 코사인 A 이렇게 되잖아. 맞지? 계속 공식 적어주면서 할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A제곱은 B가 64죠. 이거 D제곱하면 네. C는 16이죠. 마이너스 EBC니까 4, 8에 32에 2 곱하니까 64에 코사인 A인데 A가 하면 줬다고요. 됩니까? 이해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얘는 80 마이너스 코사인 60 얼마지?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빼기 32가 되고 얘는 48이 됩니까? 아, 따라서 쌤 A는 루트 48이에요. 음수는 안 되겠죠, 당연히 길이니까. 그럼 플러스 루트 48, 4 루트 3 나오죠. 맞니? 그러면 아 쌤 이거 4 루트 3 나왔어요. 됐니? 이제 각 구하래. 이제 구하기 쉽죠. 또 제2 코사인 법칙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그냥 난 뭘로 하겠다? 사인 법칙 써볼게요. 왜? 사인 A분의 A 하면 얼마 나오죠? 사인 A가 얼마예요? 사인 62가? 그리고 A는 얼마인데요? 4 루트 3입니까? 자, 이제 정리할게요.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입니다. 맞죠? 네. 그리고 얘는 1분의 4 루트 3이죠. 자, 루트 3, 루트 3 약분하면 얼마 나와요? 8 나옵니까? 네. 맞지? 그러면 사인 B분의 B도 뭐로 나와야 돼? 8. 사인 C분의 C도 뭐 나와야 돼? 8 나와야 돼. 아, 결론. 사인 B 분의 B 얼마인데요? 이게 얼마다? 8이다. 또 사인 C 이건 구할 필요가 없죠. 왜 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각 A 알고 B 알면 남은 C는 자동이죠. 180도 빼면 됩니다. 이것만 합시다. 그럼 사인 B가 얼마다? 1이다. 아, B 얼마다? 90도이다. 맞지? 그러니까 얘가 90도가 돼버린 거야. 그럼 얘가 90이고 얘가 60이니까 얘는 자동 얼마 돼요? 30. 그래서 아 얘는 90도고요. 얘는 30도고요. 그 다음 얘는 4 루트 3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일단 제2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A는 얼마로 되어있죠? 루트 2, B는 2, C는 루트 3 플러스 1이야. 맞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세 변의 길이 다 갖다 줬네. 맞니? 그러면 아무거나 써도 되죠? 자, 그냥 우리 똑같이 요거 정리합시다. 쌤이. 요걸로 가볼게요. A제곱은 얼마죠? 2는 B제곱은요? 4 플러스 자 C제곱인데 C가 있다이야. 이거 제곱하. 그럼 제곱하면 얼마 돼요? 4 플러스 2 루트 3입니까? 맞니? 그 다음 마이너스 2BC죠. 자 마이너스 2에다가 얘 곱하고 얘까지 곱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4 루트 3 자 요거 적을게요. 뒤 아직 코사인이 안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 또 마이너스 4 맞나? 맞아요.
마이너스 묶어놓고 하지. 4루트 3 플러스 4. 됐지? 그 다음에 코사인 A죠. 맞지? 코사인 A. 자, 이렇게 된다. 요거 정리하면 되지. 맞지? 자, 정리할게요. 요거 풀면 얼마죠? 넘어가, 요거 넘어갑시다. 요거 넘어가면요. 4에 루트 3 더하기 1 곱하기 코사인 A는 맞나?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갔어. 그럼 얘로 넘어와야 되지. 그럼 이거 넘어오면 얼마 돼요? 아, 6 플러스 2 루트 3. 맞니? 자, 얘도 마찬가지. 이거 내려갑니다. 그러면 코사인 A는 4에 루트 3 플러스 1입니까? 네. 그 다음에 분자는요? 2로 묶으면 얼마 돼요? 루트 3 플러스 3이가? 네. 맞죠? 이거 정리하면 되네. 이거 왜 이러니? 이거 내가 계속 잠깐 봐야지, 이거. 자, 곱합시다. 유리화시키면 얼마 돼요? 분모는요? 8 됩니까? 네.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면 2 되니까, 이거. 맞지? 네. 그럼 얘는 2에 루트 3 플러스 3이랑 루트 3 마이너스 1 곱하면 되네요. 정리 계속 합시다. 왜 이렇게 답이 이래? 자, 정리하면, 요거 풀면 얼마 돼요? 루트 3, 루트 3 곱하면? 3.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상수 없어진다, 그렇지? 일단은. 자, 루트 있는 계산하면 3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2 루트 3이죠? 그럼 이거 얼마 돼요? 4 루트 3이고, 이거 8 되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루트 3 나와. 아, 따라서, 코사인 A가 얼마다? 2분의 루트 3이니까, A는 얼마다? 30도란 말이. 어, 코사인이니까 30 바꿨겠다. 맞죠? 4, 4 오면 가서 나올 수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푸는데, 자. 그러니까, 요렇게 푸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귀찮아. 맞지? 그래서 아까 썼던 거 있죠. 쌤, 코사인 A는, b제곱 더하기 2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죠. 맞나?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 쓰면 빨라진다는 거지. 요게 요거니까 바로. 맞죠? 이해됩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각 b도 구하래요. b 똑같이 구합시다. 그럼 똑같이 구합시다. 코사인 b는 어떻게 돼요? 2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맞지? 정리 따라갑시다. 따라갑시다. 2AC하고 얼마인데? 4 2루트 2 이런 식. 2루트 2에 루트 3 플러스 1이가 우리 C로 한번 해볼까? 아니, 다 그냥 하자. 그 다음 A제곱 2 C제곱 4 플러스 제발 초반에 애들 개념 잡을 때 이런 계산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더 헷갈리잖아 씨.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날라가나? 자, 정리합시다. 분자 얼마지? 2에 1 플러스 루트 3이가 그럼 얘는 2 루트 2에 1 플러스 루트 3이가? 네. 그럼 이거 약분되나? 네. 이거 약분되나? 아, 이거 2분의 루트 2 나오네? 네. 코사인 B가 2분의 루트 2야. 45도란 말이지.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 B는 메토다. 45도다. 그러면 C는 작은 메토 돼버려. C 얼마? 105도 됩니까? 됐어요? 뭐,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되겠니? 조금 귀찮긴 하지마. 이 문제가 이상한 거였어.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안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삼각형의 최대각이랑 최소각 나오는데 그냥 각 중에 제일 큰 거, 각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면 되지. 맞죠? 자, 3, 5, 7 나왔어요. 뭐 하면 될까요? 당연히 최대각이 어디겠니? 7. 7이겠죠, 7. 아니, 7의 맞은편에 있는 각이겠죠, 대각. 맞죠? 그래서 내가 정리해 볼게요. 자, 7의 맞은편에 있는 거니까 C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코사인 얼마? C는 원래 공식 읽어보자. 복수할 때까지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죠.
자, 그래서 얘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 따라가 봅니다. 아, 따라서 코사인 c는 2ab 하면 얼마 돼요? 30. 어, 숫자가 이렇게 나와야죠, 초반에는. a제곱 9, b제곱 25. 마이너스 40. 맞니? 자, 정리하면 30분의 요거 얼마고? 34가? 빼면 마이너스 15?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자, C값이, 코사인 C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일단 확실한 건 얘는 2, 4분면 갈게요. 3, 4분면이 될 수가 없는 게 180도를 넘어가야 돼요.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아, C는 2, 4분면 가긴 와. 그러고 자, 문제에서 봤을 때 코사인 2분의 1 나오는 몇 도예요? 60도. 그러니까 2, 4분면 쪽에서 60도로 갔을 때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럼 내가 측정한 건 이거지, 실제로는. 따라서 얘는 얼마 돼야 돼요? 120도. 요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그 다음. 자, 똑같이. 자, 삼각형 ABC에서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A 대 B 대 C하고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A라 놓고, 이걸 B라 놓고, 이걸 C라 놓고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례식이거든. 삼각 B 자체가 비례식이에요. 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놓고 풀면 돼요. 그럼 이제 마음 돼. A가 크기고 아래. 코사인 A는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맞죠? 코사인 A는 뭔데요? EBC. 맞나? 2 곱하기 3 곱하기 8이가 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잖아. 요거 정리하자고. 정리하면 얼마 되죠? 이거 그냥 놔두자. 약분시키자. 이거 분자 얼마인데 이거? 73이가? 네. 73에서 49 빼면 24가? 24 맞아요? 선생님 개쪽인데. 아. 하여튼 2분의 1이죠? 맞겠지 뭐. 네. 그러면 코사인 A가 2분의 1이니까 A는 어떻게 돼야 돼? 1 싸우면 각이란 말이야. 플러스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몇 도? 60도.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간단하죠. 나머지는 공식 하나로 쓰면 계속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sin A는 2 cosine B sin C와 같대. 맞죠?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생각하면 일단은 각을 알든지 변의 길을 아는데 각보다는 변이 편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sin, cosine, sin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변의 길이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얘는 봐봐. sin a분의 a가 얼마야? 2 2R이니까 기억나나? 네. 그러면 sin a는 얼마냐? 이거 위치 바꾸면 되죠? 네. 그럼 sin a는 얼마? 2R 2R분의 a입니까? 네. 자, 바꿨네요. 자, 갑니다. 얘는 2R분의 얼마? a는 이라고 하면 되나? 2 곱하기 자, cosine b야. 제2 cosine 법칙 쓰면 되죠? cosine b는 얼마 돼요? eac 에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사인 C는요? 네. 2R분의 C가 되죠. 맞지? 자, 이거 정리하니까 양쪽에 2R, 2R 날아가요. 맞니? 이쪽에 2, 2 날아가요. 그리고 이쪽에 C, C 날아가요. 네. 맞니? 넘어가면 얼마 되고 넘어가면? A제곱이가 양면에 A 곱하면 끝나프죠? A제곱은 A제곱 따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이거 이거 날아가네. 따라서 C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대요. 어차피 C와 B는 양수일 거고 결론은 뭐다? B와 C는 뭐하다? 같다는 거죠. 이게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공식에 나온 형태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그리고 J코사인 법칙, J코사인 법칙 몰라도 피타고라스 만들어가지고 풀면 나와요. 단, 이제 공식을 이용하면 뭐가 나오니까?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래서 외우라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자,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뭐, 나무 두 개 있고, 나무 두 개 길이 구하라 했나? 맞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라 하면, A라 하면 되나? 네. 그럼 끝났네요, 또. A제곱은, 맞아요? A제곱은 이렇게 가면 되죠. A제곱은, 뭐, 이걸, 이게 B이고, 이걸 C라고 두면 되죠. 각 B가 나왔으니까. 네. 맞지? A제곱은 뭐래요? B제곱 30의 제곱 더하기 C제곱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50 곱하기 코사인 120입니까? 네. 맞죠? 단순 계산입니다. 정리합시다. 이거 얼마죠? 900. 이거는요? 2500 마이너스에 계산하면 100에다 3000 곱하기. 자, 코사인 120이 코사인 60하고 같다 맞지? 아니, 코사인 60은 2분의 1인데 2 사운면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정리하면 앞에 거 3400입니까? 자, 플러스 바뀝니다. 1500이죠. 계산하면 얼마 돼요? 4900. 아, 결론 A는 얼마구나? 70이구나.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얼마다? 70m 이렇게 나왔죠.